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그 프로필 이제 그 썸네일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이 시청자 종목 분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뭐 알로코 분석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테라에서 망하고 푼돈 남은 걸로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마음이 안 좋죠. 그리고 또 여기 오로라, 뭐, 영화테크, 에코, 에이프로젠, 에코앤드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에이프로젠은 워낙에 영상이 많으니까 차트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루코 여기 보시면, 오늘 뭐, 그, 최종 가격은 다를 수도 있어요. 장중에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2%고, 여기 시가총액 보시면 3,362억 원이죠. 매출액 보시면 상당히 높은데, 영업이익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만 모습. 그래서 적자에서 이제, 아, 턴어라운드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 나름대로 유보 비율과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여기 오시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죠? 자산 가치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대 주주 여기 보유 지분 보시면은 KPTU 얘기가 이제 44.83%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자, KPTU가 최근에 여기 보시면 전환 사채권을 갖다가 전환을 했어요. 근데 취득 처분 단가를 보시면 3,367원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비고 보시면 53회, 54회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다. 그죠?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있고, 전환사채도 있고. 알루코 1,863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뭐 SK온이랑 이렇게 한건다 좋아요. 계약 기간 자체가 2030년 12월 31일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나누기 7을 했을 경우에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겠죠. 한 1년에 2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액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또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알루코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는 전환사채 부분인 겁니다. 여기 어쨌든 간에 120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 평당가가 전환사채 가격이 지금 주가와 거의 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미 전환이 된 가격은 훨씬 더 낮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나 이제 파생 옵션이 붙은 것들이 많은 것들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거나 알루코라는 회사가 이제 적자 전환에서 흑자로 넘어가고 있고 어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걸리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거 오로라 여기 그룹 뭐 6,57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707억 원입니다. 근데 매출액에 비하면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7% 정도의, 10%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일시적으로 흑자지만, 아니, 적자지만 이제 흑자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여기 BPS 자체가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두배 이상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산가치보다 저평가라는 거를 주가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 수량이 52%가 넘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싸그리 모은다고 하더라도 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뭐 여기 행동주의나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부분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어떤 역할은 이제 행동을 할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뭐 메리트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사업의 개요, 오로라 월드는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완구를 상품화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는 IP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IP가 독점적인 그런 뭐 유의항이나 여러 가지 또 매출이 많은 거 있잖아요. 뽀로로라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그 상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뭐 경쟁력 자체가 크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대체될 수 있는 사업 구조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액 자체가 이제 높게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자산 가치보다 반토막이 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런 종목은 웬만해서는 이슈가 없으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영화테크. 11,94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1,276억이죠. 매출액 보시면은 와 여기 보시면 뭐 4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나오긴 하지만 크게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그죠? 여기 EPS 보시면은 뭐 그다음에 주당 배당금 자체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나지 않는데 주당 배당금이 나온다는 거는 역시나 여기 보시면 최대주주의 지분이 높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회수를 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 성향 자체도 상당히 보면 여기 62%뭐 이렇게 높잖아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유보율 자체를 갖다가 크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산업군 자체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산업 자체가 크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투자를 하려는 자금을 모으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일이 이렇게 있지만 뭐 건실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탄력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시가총액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업의 개요 보시면 자동차용 정셔박스, 뭐 전기차, 전력전자 부품 모듈 등을 자체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뭐 경쟁력 있거나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알 수가 있죠. 뭐 최근에 보면은 한 1, 2년 전에 수소차 핵심 부품 고전압 전력 변환 장치를 개발했다. 그리고 양산을 돌입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수소차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수소 탱크에 대한 안전성이나, 그 다음 수소 연료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압, 고전압 변환 장치, 이런 거는 뭐,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체되기도 쉽고, 그래서 회사의 매출액 자체가 기술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무료 종목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제시를 해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무료방이나 뭐 무료 종목, 리딩방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손실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자, 오늘 가디언즈 인베스트가 진행을 하고 있는 매수매도 스윙방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 LS 일렉트로닉 대주매도 진행했던 부분을 갖다가 매수 상환해서 3.5% 수익을 성산을 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그래서 가디언즈 매수 스윙반은 지금 누적 수익이 124%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여하실 분은 아무리 리딩방이나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저는 진짜 펀드 매니저로서 제 양심을 걸고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매수 스윙 참여로 문자를 한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10-4892-6801로 연락 주시면 돼요. 자,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4,96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가총액이 502억 원인 회사. 매출액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지만 반토막이 났고 그다음에 적자폭도 당연히 이어졌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던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었던 종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PC방 자체가 리스크를 끌어안게 됐죠. 모이지도 못하고 무슨 뭐 영업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로 이제 여기가 이제 영업 상대로 했던 것이 PC방이 대부분이었어요. PC방. 그러니까 PC방이 제한에 걸려버리니까 매출액 자체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적자폭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진 상황인데 다행히도 유보율 부분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가로 어느 정도 덤핑을 좀 튄다고 하면은 적자폭은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거고 향후에도 조금 더 매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여기 BPS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갑자기 돌발변수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뭐 집합금지 이런 것들은 얘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여기 보시면 보유지분은 50% 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경영권 분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리스크가 나올 수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앞서 언론 보도는 에코가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수백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인 거지 회사랑은 상관이 없겠죠. 뭐 증여세 부분 때문에 물량이 나와가지고 그게 주가에 하락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보여주고 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발 급등은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 에코 충전 보관함 분야, 작년 누주 수주, 뭐, 이렇게 200억 돌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랑 같이 가는 거라가지고, 실제로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정책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상 손절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조금 더 그냥 지켜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에코앤드림. 3만 55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시가총액이 3,487억 원인데 여기 보시면 매출액 자체가 점차적으로 이것도 빠지고 있죠. 에코처럼 빠지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분기 적자로 턴어라운드한 모습. 뭐 그나마 긍정적인 게 이제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폭 뛰었죠.
회복되었지만 매출액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뭐 KB자산운용 그 외의 부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회사 자체는 기승전력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 자금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위에 앞에서 보셨던 회사들이랑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유통 주식 수량도 한70%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 주가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 다만 뭐 어떤 부분 재무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은 이렇게 2차 전지 부분과 그다음 환경 사업 부분 요두 개로 나뉘는 건데 실제로 이 양극활물질 전구체 이 부분은 경쟁력이 없어요. 여기가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8% 정도 빠지는 상황인데 삼성 SDI 자체가 삼성 자회사인 SM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전구체조차 양극재조차도 이제 스스로 이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게 여러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에코프로나 LNF나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2차 전지 산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체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다. 그게 LFP나 수소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거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것부터 보시면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마 자체는 이미 접고 이건 위험하다.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추구를 하는 부분은 촉매 소재, 촉매 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촉매 소재. 환경오염에 관심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필수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촉매 시스템, 운행차 그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주수협처가 이제 뭐 이렇게 지방자치하고 실제로도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뭐 황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탈황을 시키거나 뭐 교체하거나 이런 거 오래된 차에 대해서 그 이제 좀 보조금도 지급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원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차 전지 부분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보시면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그것도 2차 전지가 아니라 기타다. 그러면 80%가 촉매 소재와 시스템에 있는 걸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산업이 유망하기 때문에 펀드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건데 유망하다는 거는 언제쯤 어떤 정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친환경 자체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지금 원자력이 다 지금 눈에 띄고 있고 이제 시세가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출 및 수수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년도 반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딱 반토막을 해도 전년보다는 매출이 나오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적어도 여기가 30으로 해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60이잖아요. 그리고 전차적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아 정책적인 부분이 여기에서 뭔가 좀 빠지고 있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요거는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촉매 소재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자동차 촉매, 농기계 촉매, 선박 촉매 다 필요한 거예요. 미래에 다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종목들을 갖다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건데 유망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하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지만 다만 지금 이 종목은 상당히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평가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종목을 갖다 판단하기 힘드시다면 이 구글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박태동님, 이응, 니은, 디근님 가입을 해주셨는데 구글 멤버십을 해주시면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넓히실 수 있고 매달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멤버십 등급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장마감시향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장마감시향을 저와 함께 꾸준하게 오래 해주신 분들은 지금 거의 코스피와 코스닥 고점에서 전부 다 인버스 ETF로 헤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포지션은 인버스 ETF로 헤지된 포지션과 플러스로 이제 저가에서 사볼 만한 또 동일한 시간에 시장이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알루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부터 보면은 여기 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시점에서 뭔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주가의 등락이 있었는데 이런 거 대부분 리딩방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뒤로 돌려보면 리딩방이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이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떤 테마를 탔었어요. 무슨 뭐 정책 테마였나 아니면 뭐 대선 테마인가 이런 걸 탔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이 고점에 있었던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왔는데,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한이 부분쯤에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추천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 이 부분쯤에 추천했겠네요. 추천을 했었는데, 어쨌든, 주가 등락은 났지만, 적정가에서 그냥 매도를 했었고, 이까지 올라가지 않았었죠. 그랬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박스권 그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지금 회사 자체가 굳이 이거를 갖다가 등락을 갖다 움직일 만한 이유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환 사채가 53회차 뭐 이런 식으로 신주 인수권 자체가 뭐또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가 크게 경쟁력이 있거나 무슨 산업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로봇을 만들거나 뭐 어떤 신기술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완구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갖다가 추구를 하더라도 최대 주주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얘들은 어차피 주당 배당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랑 회사의 재무 가치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뭐 이걸 갖다가 뭐 손절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영화테크.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주가 등락 자체가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 아실 수 있겠고, 박스권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부담이 크다. 그리고 절대 갈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만약에 수소 테마가 한번더 다시 불었을 경우에는 수소 뭐 고전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엮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하지 않으셨다는 분들은 한번 정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수소 탱크나 수소 전지나 이런 쪽에서 진짜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추천했던 기간이 한 저기도 여기예요. 여기서 상당히 높은 데서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터지고 여러 가지가 터지니까 이거 답이 없는 상황으로 왔다. 기존에 있었던 근데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짜뒀기 때문에 에코에 대한 손실은 크게 염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동일 기간에 추천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제주은행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막두 배, 세 배, 뭐 레몬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단일 종목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답답할 거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리고 여기 하단 찍고 이미 두배 올라왔고 아직까지 이게 지금 사업이 가시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크게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간은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갖다가 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시장 이론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다. 비체계적. 체계적인 위험은 이게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비체계적인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체계적인 위험에서 이제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무슨 뭐 태풍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인데 지금 딱 코로나가 여기에 딱 걸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없으니까 이 비체계적인 위험을 갖다가 분산이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식으로 통해서 헤지를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뭐 거짓말 드릴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에코가 추천을 했었다. 그렇죠? 여기 에코 추천했고 어떤 식으로 지금 헤지를 했는지 다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에코가 지금 보세요. 에코가 21년 4월달 이렇게 되어 있죠. 21년 4월달.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동일 기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21년 4월달 보시면은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이 구간인데 이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다 해칭이 됐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덱스터 이런 것들. 덱스터 보시면 노란 박스가 이쪽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21년 4월달 이까지 올라왔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치를 했기 때문에 저와 종목 하나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부끄럽거나 뭐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도 저 종목들 자체가 마무리가 잘 되었고, 레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21년도 4월달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것도 헤지가 다된 부분이라는 거 명심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뭐 가디언즈 멤버십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리딩방들과 저는 다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력 지도를 항상 하면서 절대로 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있었던 이 테마성을 갖다 세배 띄우고 계속 빠지고 있는 계속 빠지면서 이제 원래의 가격대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마지막 불꽃이 됐을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뭔가가 진행이 된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에코인드님.
비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많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촉매나 자연환경이나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테마를 타고 같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적정 주가는 지금보다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공모가 자체가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있었던 게 이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오버슈팅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2만 원까지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고 사실상 2만 원도 보편가로 볼수 있는 정도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뭐 이걸 뭐 10년에 20년에 장기 투자 하신다고 하면은 뭐 하셔도 뭐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간에 가치 주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이죠. 정책적인 테마가 어떻게 따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친환경 테마가 탄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과 제가 분석하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한 거는 맞아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을 갖다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하는 도중에도 두 종목이나 세 종목 이상이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수 사유도 함께 달아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는 아무나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관찰하는 그런 시야각은 여러분들과 조금 다르게 저 역시도 뭐 많은 자료들과 책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것과 제가 진행하는 거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용접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용접 장인처럼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본업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고 투자에 대해서는 차라리 소액으로라도 저에게 밥한끼 산다라는 생각으로 위임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매수매도 스윙방처럼 수익률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게시판을 통해서 글 올려드리면 뭐그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댓글 달아드리면 그런 것들 모아서 제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거 종목 분석 신청을 하실 분들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 보시고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